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각상도와 SK가 그러면 왜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여기에 왜 갔냐가 되었냐가 이제 그렇지.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SK는 그큰 회사가 무슨 뭐 저런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뭐 개발 사업을 하는데도 아니고 이게 그게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은행은 콘소시엄을 할 수는 있으니까 네. 그뭐 원래는 하나은행이 콘소시엄을 안 하려고 했다가 다시 곽상도의 로비를 받고 들어오게 됐다. 이런 중간 과정에 좀 어폐가 있는 거지. 실제로 은행이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하나은행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하나은행은 그냥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은행도 직접적으로 여기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는 그 대출해주는 PF로 그렇죠. 참여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여기에 시행사업자로서의 주식은 몇 프로를 안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 받아가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그 보통주로 들어와 있는 그 우선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우선주는 전부 다 미리 확정된 금리만큼만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돈은 제일 많이 넣고 확정된 금리밖에 안 받아가요. 예. 그래서 실제 여기서 지금 이익을 분배를 한걸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용을 찾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대는 거는 자기들이 다 찾아갑니다. 일단 고 해당되는 이자만큼씩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청장님이 진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한때 언론에서 막 이상한 논리를 막 퍼뜨릴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돈은 하나은행이 제일 많이 드는데 이득은 왜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다 가져가느냐 이렇게 몰아가면서 은행은 하나도 안 가져간 것처럼. 은행은 마치 돈한푼못 가져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은행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요. 누가 은행이 그 투기판에 직접 몸담궈서 그러다가는 은행장 그렇죠. 날라가잖아요. 그걸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예. 있습니다. 은행. 그런데도 안 날아간 은행장은 이상한 은행장이죠.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까졌는데도 안 날아가는. 근데 하나은행은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우선주로 들어가서 돈 일단 우선적으로 빼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 분배한 비율만큼 빼내고 성공이라고 기록돼 있을 거야. 투자 성공 사례야.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운용사 하천대유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그 2017년 4월 5일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운용사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SK 증권을 통해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네. 들어오잖아요. 그 SK 증권은 여기서 왜또 등장하느냐. 이상은 SK증권이라는 거는 그때까지는 SK그룹의 회사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아닙니다. SK증권이라고 이름만 붙어 있지 SK그룹이 아닙니다. 예. SK는 금융회사를 가질 수가 없는 예. 거잖아요. 은산분리에 의해 예. 가지고 원래 못 가져가지고 근데 그때까지 은산분리 지분들이 적긴 하지만 SK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팔아가지고 그 사간 사람도 조금 제가 의심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쪽에 그 SK 이름 SK 그룹으로 남아 있던 때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SK 증권 사장이 그 당시에 누가 오느냐 하면은 현대 증권 사장 하던 사람을 맞아. 모시고 옵니다. 갑자기. 예. 근데 현대 증권 사장은 누구냐 하면 현대 증권 사장은 실질적으로 SK 그룹보다는 훨씬 SK 증권보다는 몇 배나 더큰 회사예요. 그렇죠. 거기에 잘하고 있는 사람을 훨씬 더 작은 회사에 데리고 와요. 모시고 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에 이제 또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되는 거고요. 그 SK 그 현대그룹 사장 하면서 아직도 SK 증권 사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현대 증권이 그 당시에 어떤 회사였냐 하면 현대 증권 자체가 그 거기에 안종범이라고 현대 증권의 사외이사가 하다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갔죠. 그리고 경제수석이 간 다음에 거기에 있던 사람, 그 현대증권과 관련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를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변호를 현대증권 관련 그 변호를 했던 사람들이 청와대 줄줄이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1대, 2대, 3대, 4대 수석들이 민정수석이 다 그쪽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SK증권 사장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뭘 했냐고 물어보니까 제일 처음에 한그 사람이 한 일이 최태원 회장 옥바라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대장동 사건의 숨겨진 진실이 지금 이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면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옥바라지를 했다. 야, 이거 단독이다, 진짜. 김성수 TV 단독.
진짜. 그래서 그 SK증권 사장이 거기 왔는데 그 SK증권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천화동님 1호부터 7호부터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실제로 말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한 거야. SK증권이 앞에다가 얼굴 마담 딱 해주고 뒤쪽에다가 방을 하나씩 만들어준 거야. 숨겨준 거죠. 거기 하나는 남욱 들어가 있고 하나는 김만배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방을 다 만들어줘서 그래서 겉으로 보면 SK증권 1호, 2호, 3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로 누가 투자인지 몰라. 개인들로 놓고 보면은 김성수, 구본기, 안원구 있는데 모여서 네. 법인을 하나 만들고 그게 천화동인 같이 되는 거고 천화동인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SK증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 천화동인이 다시 법인이 다시 SK증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가려준 거야.